케첩 볶아 갖고 맛소금 살짝 뿌려서 드셔 보시죠, 뭐. 이거는 약간 느타리랑 비슷하네요. 결대로 찢는 거는. 그렇죠. 이렇게 숨만 좀 숨만 죽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캐치한 거 바로 먹다니 완전 기대된다. 잎새버섯 본연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잎새버섯 볶음.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기대감을 안고 맛을 보는데. 버섯인 거 모르고 먹으면 약간 고기 같은데? 고기만 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. 처음 맛보는 잎새버섯의 매력에 푹 빠진 제작진. 순식간에 한 접시를 다 비웠다. 완시. 다른 식재료와도 조화로운 맛을 자랑하는 잎새버섯은 백수, 만두, 전골, 전, 찌개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는데.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잎새버섯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?